제시는 문제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. 어. 세 바퀴에서 아주 골치 아팠다고. 아니야, 아니야. 어, 네. 아니야. 왜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야, 왜 이래. 나는 아치실이 아무런 안 적었어. 그럼 박종윤 재미없다고 얘기했지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정민이, 나, 나 웃겨서 내가 노래를 다 해줘.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.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제시가 지난번에 그 세 바퀴 나왔을 때 막 혼자 일어났다가 막 등 줬다가 막 혼자 막 하니까 이거는 아, 이 친구는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.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스튜디오 아, 그건 아니다. 형, 내, 내보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? 그래서 진짜 나간 거 아니야. 저도 그때 열받으셨어요. 왜? 김그라씨 때문에요. 아니 애교를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애교? 아, 저기요, 아.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. 네. 그때 네. 제가 사실은 네. 개인적으로 있잖아요. 애교 같은 거 제가 뭐 남들한테 시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니, 물론 시켰겠죠. 어. 근데 네. 대본에 있고 위에서 자꾸 시키니까 위에서 신동엽이 그걸... 가겠어요? 서장훈이 가겠어요? 누가 하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한 거예요. 라고 하면서 어. 근데 거죠? 계속 시켜가지고요. 저는 네. 안 했어요. 그래. 근데 아. 화내셨어요. 아니, 화낸 건 아니지. 어떻게 화냈어요? 약간 like 아, 시키려면 해야지. 아니, 그렇게 얘기하지 마. 카메라 꺼졌을 때.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꺼졌을 때. 화질이 됐어요. 카메라 꺼졌을 때 안 그랬지? 아니, 카메라는 있을 계속. 때. 네. 제시,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, 세 바퀴에서. 제시도 사실 거기서 뭐 저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하고 싶어서 한 거 같은데? 아니까 약간은 과장된 부분이 있잖아, 언프리티 랩스타에서. 아, 그거는 노래였어요. 아, 그러니까 아닌데. 진짜 아무 얘기 안 하고 과장 생겨놓은 거 진짜 진짜 재밌어. 역할이 없었어요. 역할이 없어?